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KBO 리그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중계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건데, 오늘 사실 ALCS 5차전을 제가 중계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드디어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승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야, 진짜 프라이스가 2008년? 2008년에 이제 시즌 후반에 이제 메이저리그 콜업이 됐거든요. 2007 드래프트, 2006년에 있었죠. 2007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이 돼가지고, 템파베이 레이스에 지명이 돼가지고, 마이너리그를 평정을 하고 메이저리그 올라와서, 그래서 2008년, 그때는 불펜이었어요. 거의. 그리고 그때는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가 월드시리즈에 올라갔었을 때이기 때문에 월드시리즈 경험을 했는데, 우승과는 좀 인연이 없어요, 프라이스가. 템파베이 레이스에 있다가, 2014년 후반기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를 갔고, 2015년 후반기에 다시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갔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 보스턴 레드삭스에 있거든요. 근데, 프라이스가, 그래도 예전에는, 초반에는 그래도 좀그 어느 정도 그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은 했었어요. 포스트 시즌에서 그래도 한뭐 5이닝 6이닝 뭐 던지고 뭐 7이닝 던지고 막 그랬었어.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클레이튼 커쇼만 이게 포스트 시즌에서 유독 못하는 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웬걸 프라이스가 더 심한 거야. 데이비드 프라이스. 프라이스가 선발, 포스트 시즌 선발 이전까지 11경기에서 한 번도 못 이기고 9패만 당했었어요. 물론 퀄리티 스타트가 3번 있었어요. 2010년 ALDS 5차전 6이닝 3실점, 2012년 ALDS 3차전 6과 3분의 2이닝 3실점, 그리고 2014년 ALDS 3차전 8이닝 2실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경기가 3실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1과 3분의 2이닝 3실점 지난번 양키스하고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7이닝 7실점 이런 임팩트 있는 경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커쇼가 유난히 포스트 시즌에 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유가 딱두 경기가 있어요. 2013년 NLCS 6차전 4이닝 7실점 당시 다저스는 마이클 와카한테 막혀가지고 무득점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 NLDS 1차전 6과 3분의 2이닝 8실점을 했는데 7회에만 6실점을 했어요. 7회에만 6실점이었어요. 그렇고 그 경기가 너무나 강렬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이제 커쇼가 그렇게 이미지가 남아있지만 프라이스는 그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커쇼는 그래도 몇번 이겨봤거든. 그러다가 2015년부터 ALCS 6차전부터 프라이스는 포스트 시즌 4경기 연속 5이닝 미만에 그쳤어요. 하지만 레드삭스는 프라이스가 필요했던 입장이죠. 그래서 크리스 세일이 어깨가 안 좋아서 등판 순서가 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릭 포셀로도 포스트 시즌에서 그렇게 잘하는 투수는 아니었어. 그래서 프라이스의 역할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프라이스가 ALCS 2차전에서도 휴스턴 애스트로스한테 4와 3분의 2이닝 4실점밖에 못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투심하고 커터 위주로 던졌는데, 이때 홈런이 터져가지고 프라이스가 졌어요. 근데 이제 팀 타선의 지원을 받은 덕분에 패전만 안 당했을 뿐이지. 아, 배드민턴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세일이 안 그래도 디비전 시리즈에서 1차전 등판하고 3일 쉬고 4차전 구원 등판을 했었기 때문에 투구 밸런스가 약간 좀 흔들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알렉스 코라 감독이 세일 널 6차전 나와라, 그리고 좀 쉬어라 하고, 오히려 2차전에 나왔던 프라이스가 원래 5차전에 세일이 나왔어야 되는데 프라이스가 3일만 쉬고 5차전에 나오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맞대결 상대가 저스틴 벌렌더였던 거지. 벌렌더가 포스트 시즌에서 유독 잘했잖아요. 물론
초반에는 못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더 잘했죠. 벌렌더가 포스트 시즌 첫 시즌에는 잘 못했어요. 근데 2006년이었거든요. 다만 이때는 벌렌더가 이때가 신인 시즌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돼요. 근데 벌렌더는 이때 신인상 받았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 벌렌더가 사이영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 벌렌더는 진짜 포스트 시즌에서 괴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2006년 월드 시리즈 5차전 그한 경기를 빼고는 그 이후 일리미네이션 게임에서 벌렌더가 4연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2012년 ALDS 5차전 완봉승이 있었죠. 일리미네이션 게임에서 완봉승까지 했던 벌렌더고 그 이후로 26이닝 연속 무실점을 하고 있었어요. 일리미네이션 게임만 따졌을 때. 그래서 그 벌렌더가 그렇게 잘 던지는 투수였는데 그러면 하물며 프라이스는 야 오늘 졌구나 하고 올라가는데 프라이스가 오늘만큼은 이기자. 왜냐면 보스턴 레드삭스가 오늘 한 경기만 이겼으면 월드 시리즈에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구 패턴을 바꾼 거야. 체인지업 위주로 바꿨어요. 체인지업하고 빠른 공이 그동안 안 나오던 95.6마일이 나온 거야. 그래서 탈삼진 9개 잡고 무실점. 벌렌더는 홈런 한방 맞고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라이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6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실점을 안 했던 경기가 오늘이 처음이었던 거야. 다들 이 정도까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야 프라이스 오늘 웬일이니? 해가지고 야 오늘 이기나? 했더니 그 이제 7회에 이제 에스트로스가 이제 프라이스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홈런이 나왔어요. 마인 곤잘레스가 추격 홈런을 쳐서 4대1이 됐어. 그러니까 레드삭스가 어떻게 한줄 아세요? 3차전 선발로 나왔던 네이선 이볼디도 프라이스처럼 템파베이 레이스 출신이거든요. 올 여름에 트레이드돼서 왔어요. 근데 이볼디가요, 3차전 선발 투수였는데 이게 웬걸? 하루만 쉬고 구원 등판한 거야. 진짜 투혼이었던 거야. 오늘 시리즈, 그러니까 원래 이볼디는 정상적인 로테이션이었으면 7차전 선발 투수였어요. 근데 5차전에 구원 등판했다는 것은 오늘 끝내겠다. 시리즈를 끝내겠다는 의지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7회 2사부터 올라와가지고 8회까지 무실점 해버린 거야. 그리고 9회는 크레이그 킴브렐.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그게 이제 레드삭스가요 2004년에 밤비노의 저주를 깼잖아요. 3연승, 3연패, 8연승으로 그렇게 이제 그 깼는데 뭐냐 그때 이제 밤비노의 저주를 그렇게 깨고 그리고 레드삭스가 2007년에 월드 시리즈 월드 챔피언 했고 2013년에 월드 챔피언 했어요. 근데 이두 번은 2004년은 와일드카드였지만 2007년하고 2013년은 정규 시즌 승률이 1등이었어요. 30팀 중에 1등이었고 이번에도 30팀 중에 1등이에요. 그래서 레드삭스가 그런 게 있어. 정규 시즌 30팀 중에 1등을 하고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면 월드 챔피언을 100% 땄어요. 21세기에. 우승 확률 100%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프라이스 개인의 저주도 풀어줬어. 그동안 월드 챔피언 반지가 없던 제이크 피비도 레드삭스에서 우승 반지를 땄고요. 그 에인절스에서 2002년에 챔피언 반지를 땄던 존 레키가 이제 레드삭스에 와서 또 땄어요. 자, 그랬을 정도인데 레드삭스는 과연 이번에 월드 챔피언이 될수 있을까? 하지만 그 맞상대는 내일 NLCS 6차전에 나와야지 알수 있어요. NLCS 6차전. 그 다저스하고 브루어스의 그 NLCS 6차전. 지금까지는 다저스가 3승 2패로 앞서 있죠. 그래서 류현진 선수의 선발 경기 내일은 중계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게 댓글 중에서요. 자, 댓글. 엄청난 값어치의 1승이다. 그쵸?
그리고 프라이스가 진짜 반전, 벌괴를 이길 줄이야. 이래서 메이저 최고. 그리고 자, 이 기사가 지금 논란이 엄청나는데, 아니 기자가 정신이 나간다, 한국 사람이면 다저스를 응원해야지 보스턴 응원하는 기사를 쓰고 있니? 이것도 기사라고 어이없네. 지금 이 댓글에 싫어요가 15개가 달렸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 무조건 다저스 응원하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다저스 경기 때는 물론 다저스 성향이 좀 있긴 하지만, 자, 쳐돌았나? 너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미국 가서 살아라. 류현진 있다고 해서 꼭 다저스 응원해야 되는 건 아니지. 국기 선양하는 건 맞지만, 멍청이 아니냐? 미국 팀이잖아. 말 쓰다 말 쓰.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나라 팔아먹을 놈이 이렇게 만들. PL 이 사람, 야너야 PL 너, 응? 너 양키지. 응. PL아 먹는 걸로 다저스 한국 팀이지 말을 해. 응? 삼성이라고 말하면 뒤진다. 다저스한테. 다저스 연고지가 어디냐, 한국팀? 자, 하여간 네이버 댓글 인성하고는 참. 제가 가급적 제가 쓴 기사 댓글을 안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쓴 기사 댓글 안 보려고 그러는데 참 거시기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신고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준플레이오프 1차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